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신명기 8장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지난 날은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는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된 교사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을 마땅히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은 귀신이나 우상들과 달랐습니다. 귀신과 우상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액땜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거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법,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 관계하는 법, 새롭게 하는 법, 모든 법들을 배웠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학습을 한다, 뭔가 정보를 얻는다는 배움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배가 부르고 교만해집니다. 나의 경험에 주저앉아서 배우지 않는 그런 영성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훈련을 같이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진리와 또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지식의 눈으로 그냥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으로라야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그 말은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띄워주시는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배워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뭐 볼 게 있다고 배울 게 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는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고 저절로 학교 보낸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도
잘하지 못한 정서, 잘하지 못한 관계, 그리고 깨우치지 못한 삶의 중요한 덕목들을 종종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그런 이들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힘을 갖고 돈을 가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 파시즘을 주도했던 리더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들이 종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껏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인가 잘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인가 배우기를 멈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과 직분은 때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에 가서 만땅 실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길을 잃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서도 복음의 명쾌한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세계 안에 들어온 거죠. 신앙적인 세계 안에 들어왔을 뿐이지 그 가운데 명쾌한 그 진리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뭐 다 그저 그런 거지 뭐.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그죠?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학을 오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진정한 갈급함도 만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서서히 서서히 눈이 열리다가 아하 그렇구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예.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에 이런저런 일과 연루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둘 셋으로 나뉘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참 어렵다. 제가 생각한 거죠. 이번에도 50여 명 제자반을 뭐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뭐 사이버그라도 좋아 뭐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버라도 좋아 사이버 제자반 얘기가 들리지만 집중이 더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니터에 얼굴들이 다 나오잖아요. 제일 많으면 16명인데 얼굴들이 다 나오니까 피할 방법이 없어. 전부 다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4시간을 하잖아요. 4시간을. 저도 힘들고 그 앉아 계신 분들도 막 담이 결린대요. 왜냐면 꼼짝없이 이렇게 보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예.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제가 뭐 보통 선교 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몇 번씩 중간에 이제 빠지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예, 한 50여 명 고백과 매일매일의 결단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영적 습관들,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 50명을 복음 DNA로 우리가 모든 삶을 바라보고 모든 주제들을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집중하고 순도 높은 예배를
정말로 정말 집중하고 순도 높고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를 그것도 주제들을 그들에게만 맞춰서 한 200번은 드려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게 또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다 흩어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제자반처럼 숙제를 6가지, 7가지 내서 주중에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주일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가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 저는 전도사 목사 되고 신학대학하고 신대원하고 유학하고 그리고 성형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게 됐는데 생활전선에서 바쁜 성도들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게 됐냐고요. 성령 받아서 예.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접속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듯이 멘토가 없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말이죠. 생의 길을. 물론 멘토 없이도 혼자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멘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있으면 훨씬 빠른 거예요, 여러분. 훨씬. 시행착오 없이. 양육이 답이다. 예, 훈련이 답이다. 광야는 훈련 학교이고요. 하나님은 교사이셨습니다. 예, 온 교인이 예, 터가 진동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된다. 맞습니다. 그게 모든 목회자의 판타지이고 전도자들의 판타지입니다. 한국에도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훈련과 양육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학교가 폐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한마음교회가 강한 이유는 복음 양육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버티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열기 위함입니다. 땅을 파는데 돌이나 시멘트 조금만 있으면요. 삽 가지고는 절대로 못 팝니다. 절대로 못 팝니다. 전문적인 드릴이 있어야 파는 거고요. 우리 좌우가 다 공사판이잖아요. 땅 깊이 팔 때 보면은 몇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는 건 특수기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파고 심장을 파고 그리고 단단한 우리들의 삶을 뚫고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기까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파내려가지 않으면 내 혼자 하는 열심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홍해 근처까지는 어떻게 내가 결단해서 갈 수 있겠지만 홍해를 뭐로 건너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교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늘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 저는 목사이고 교사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것은 천지빛깔. 제가 질문을 안 받잖아요. 예, 모르는 게 당연히 너무나 많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물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늙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롭지? 성장에 대한 열망입니다. 육체는 성장판이 닫히면 그만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늙기 시작하지만 생로병사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실험해 본 바예요. 임종하기 전에도 정신은 맑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열망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해져 버린, 역시 달코다른 교회 언어만 남은 교회 묵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쓸모없어요. 교회당 안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말 외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인 클리셰를 버리고 영적인 언어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장의 열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쓰던 말 가지고 광야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알던 지식 가지고 약속의 땅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사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듯이 그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안고 가고 업고 가고 그리고 앞장서서 장애물을 여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귀신님, 뭐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님, 인공지능님, 뭐 정보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 잘못돼서 집 팔고 전셋방으로 이사를 가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측은해서 딸들이 주물어주고 아들이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귀신님이지, 귀신님. 예? 새벽기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건 귀신님이죠. 아버지가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제가 잡아드리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누구이셨습니까? 수여자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공급하시는 수여자. 공급자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마약 공급책같이 들려서 고상한 말로 수여자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주시는 분, 넘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인생의 눈을 열어보니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고 높은 지위예요. 그죠? 예.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아, 이런 걸 주고 싶구나. 그럼 아이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예. 오지랖이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메달을 수여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나 주지 않는 거예요. 훈장을 수여하는 사람, 상을, 표창을 주는 사람은 항상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수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나는 궁여지책의 최소한의 제이와 지킴이에게만 충분한 영향, 그게 아니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래서 그 만나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생명의 만나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이들은 그것을 만나와 비유했습니다. 생명의 만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식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께서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 12절부터 16절까지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수여자이셨는가 그리고 구원자이셨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실 때에 오늘 12절부터 보면 너무 디테일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디테일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예, 광야에 간조하고 그리고 장막이었던 것과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집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할 겁니다.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습니다. 재테크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디테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과 나를 경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몇십 년 일하면서 애쓰고 노력했다가 삐끗 경제난 한번 만나면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과 나를 경쟁시키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는 늘 섬기고 내 뜻에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 같아도 그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온갖 머리 굴리고 경제용어 다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애쓴 것보다 내가 너를 복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뉴욕의 세계 제1의 타자기 회사 마다하고 온 언더우드는 여기에서 그만 못해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언더우드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명문 사학이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그가 손이 닿는 성경마다 예 언더우드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 그리고 교회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얼마나 투자를 해야 그 일이 될까요? 신용을 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신용을 살까요? 정치인들이 안 먹던 어묵 먹고 안 타던 지하철 타면서 그렇게 돌아다녀서 신용을 살려고 하는데 신용이 사지나요? 안 사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 잘 믿었는데 그 신용이 나환자들의 발을 손으로 쟀던 이태석 신부는 수단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대. 그분이 신부가 아니고 목사님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전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도 캐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휴머니즘적인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과 그 마음은 훌륭했다고 보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볼 때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남수단이 다시 내전에 또 휩싸였거든요. 학교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공부해서 그들이 머리가 깨어놓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은 잘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다 지가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보면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제가 막 혼을 엄청 내죠. 성경 59절 암송하는 사람 손들어 목회자들에게. 그러면 그 신학대 교수가 막 자기가 막 자랑스럽게 손들어요. 당신 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59절 이상 에우 제가 너무 많이 잡았어요. 59절 외우는 사람도 없고 읽은 책도 없어요. 훈련받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개똥 철학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한다고
화가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수여자가 되셨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의지대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리고 진흙과 같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수많은 광야를 경험했는데 어느 광야도 자기가 익숙해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와디가 갑자기 하천과 그리고 범람하는 강이 되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어떤 집안이 흙 밑에 바위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곳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랜덤입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우리가 광야를 가봤지만 이스라엘 광야가 뭐 그저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험난해요. 그래서 어디에 피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해 있는데 비가 와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연히 자기가 바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그분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셨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전에 가서 그 신체 검사를 할 때 한쪽 발로 이렇게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권인데 하루도 서 있겠다 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죠. 근데 한쪽 발로 서 있는데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균형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칫솔질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할 때도 한쪽 발을 들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하려는 거예요. 뭐 그게 실제로 무엇이 중헌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이나 이럴 때 어질해서 잘못 한번 넘어지면요, 그냥 찔 수 있는 모서리도 너무 많아요. 보니까 화장실에도 많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루하루 구해 주시는구나. 자동차 접촉사고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차들이 무서워요. 좌우의 감각을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뛰어야 또 그 쿵 소리가 나지 않을지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존재에서 존재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생명의 소유권, 지적 소유권, 물적 소유권, 시간의 소유권,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고아가 되고 멸망하게 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 다니면 뭐 대학도 들어가면 뺐지.
그래서 좀 알려진 대학 다니면 배지 꼭 차고 다녔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배지 빼지 마. 주권자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발급해준 비자 도장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천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 특별히 빨리 통과하는 그 빠른 수속 처리, 거기에 한국 이름 들어가 있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세상이 알게 해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구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겪었고 확실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한 것을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받은 거 그거 다 무효된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덤으로 살아요 했던 거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구원 안 받은 거나 같아요 라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요? 라고 주님 앞에 되레 힐문하는 거예요. 어찌 토기가 토기장에게 힐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원웨이입니다. 돌아갈 길은 없어요. 우리는 뒤에서 다리를 불태웠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의 기회는 더 없으니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밟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자취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웠다고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